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저희가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16편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할렐루야시라고 알려진 이 찬송 시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루야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할렐루야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각 시편의 서두나 말미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이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114편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13편에 있는 마지막 그 단어 할렐루야가 실제로 114편의 첫머리에 속해 있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11편부터 118편까지는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16편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 찬송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독특하게 116편은 한 개인의 감사 내용을 찬송시로 만들어서 개인 감사 찬송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한 개인의 감사 찬송이 그 유대인의 유명한 절기에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송경민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그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원래는 이분의 어떤 개인적 신앙 고백일 수 있는데 유명세를 얻게 되어 지금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불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한 개인의 감사 고백이 모두의 찬양이 될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이 3절 그리고 6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한 몸이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네, 지금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 시인이 죽음의 문턱,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인을 도우시고 건지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3절의 표현,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는 표현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특히나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한테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이 시인처럼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너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나의 몸과 영혼이 스올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좌절, 절망, 또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죠. 결국 이 고난이라는 현실은 너무나 보편적이기에 한 개인이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에 공감을 하고 또 같이 낭송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효하죠. 고난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기적처럼 비껴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과 이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일 겁니다. 예, 고난이 왔을 때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신앙이 빛이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백, 그런 절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시인의 강한 신앙과 믿음이 이시 구절에서 표출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보지 않고 혹은 고난으로 인해 비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극심한 고난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구절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물으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나의 고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고난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뒷걸음질 치시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고난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네, 지금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는 우리 함께 공동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중보기도 방에서도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은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또 깨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멋들어지게 고난이 찾아와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때로는 저희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두고 저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프신 분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같이 저희가 손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